고등학교 수학여행 이후로 대능원 뭐 이런 문화재들을 유심히 본 게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. 보니까 새록새록하고 다시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때 감정이랑 느끼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 실제로 이게 잘 해놓은 것 같아 되게. 젊은 사람들 잘 안 왔었거든. 근데 여기 젊은이들 진짜 많다. 어느 순간 뭔가 핫플레이스가 된 것 같아요. 예전하고 확실히 바뀌었어. 젊은 친구들이 근데 와서 여유롭게 이렇게 공원에서 즐기고 문화재도 또 되게 유심히 보고 오리배 한번 탈까? 둘이? 어? 둘이? 아 내가 손해다. 내 쪽으로 이렇게 내가 기울지 않아. 내가 손해. 같이 똑같이 페달을 저어도 내가 손해인 것 같아. 야,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큰데? 이거를 저렇게 큰 걸로 치면은 이게 스틱 아니야? 드럼 스틱 같은 거. 이게 그렇네, 드럼 이게 왕 드럼 스틱으로 이걸 치면 이렇게 큰 걸 치면 이거 한 번 치면 계속 울리겠는데? 그러니까요. 여운이? 에밀레종이라고 들어봤지? 아, 그럼요. 그건 학교 다닐 때 배웠죠. 이 신라 대종이 그 에밀레종을 재현해서 만든 종이래. 1200년간 서랍을 해 울렸다고 하는 그 전설이 또 있더라고. 와.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유홍준 작가가 에밀레종을 이렇게 표현했어. 신새벽 고요를 가르며 울리는 에밀레종 소리는 장중하기 그지없었다. 낮게 내려앉은 저음이지만 그 맑은 여운은 긴 파장을 이루며 한없이 퍼져나간다. 세상에 이런 악기가 다시 있을 것 같지 않았다. 장중하면 맑기 어렵고 맑으면 장중하기 힘든 법이건만 그 모두를 갖추었다. 근사한 표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톤이 진짜 좋다는 얘기잖아. 네, 우리 네.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.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는 진짜 오래전에 발표된 노래인데 아직도 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곡이잖아. 전 세계적으로. 락앤온 헤븐스도 뭔가 어울리지 않냐? 네, 신라 대중이랑. 네, 네, 네. 뭔가 이런 소리로 노크를 하면 천국이 열릴 것 같아요. 깔끔한 마무리. 좋다. Now I take this picture for me. I can't use it anymore.
It's getting dark, too dark to see. I feel I'm knocking on heaven's door. Knock, knock, knocking on heaven's door. Knock, knock, knocking on heaven's door. Knock, knock, knocking on heaven's door. I feel I'm knocking on heaven's door. Woo! Mama put my guns in the ground. I can't shoot them anymore. That long black cloud is coming down. I feel I'm knocking on heaven's door. Knock, knock, knocking on heaven's door. Knock, knock, knocking on heaven's door. Knock, knock, knocking on heaven's door.